영하 10도 이하에 꽝꽝 언 호수물에다가 쿵덩하고 왔습니다. 따갑더라고. 팔다리가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변하잖아요. 최근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 바로 사우나를 할 때. 오늘은 진짜 사우나 체험의 끝판왕을 갔다 왔습니다. 사우나로 지지고 영하 10도 이하에 꽝꽝 언 호수물에다가 구멍 뚫어 놓고서는 거기에 풍덩 하고 왔습니다. 가보시죠. 홋카이도 토카치에 있는 네이크인 토카치라고 하는 숙박업소에서 겨울에만 하는 아반트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사우나한 다음에 호수물에 뛰어드는 행동을 핀란드 말로 아반트라고 합니다. 홋카이도의 토카치라는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신치토세 공항에서 차로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곳인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 같은 거 있으면은 편의점 커피 때리고 갑시다 했는데 없어요. 심지어 길도 험했어요. 도로 재설 작업을 해도 계속해서 내리니까 끝이 없는 거야. 속도도 낼 수 없는 빙판길을 투닥투닥투닥투닥 가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레이크 인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인데요. 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객실이 많은 약간 료칸 같은 분위기도 나고, 제가 체험해온 아반트는 따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1인당 약 20만 원 돈이었는데요. 여기 1층이 또 목욕탕 영업도 하는데 목욕탕 입욕비 900엔. 대충만 계산해도 9,000원인데 엔화가 요즘 싸니까 7,8,000원 한다는 거야.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죠. 먼저 여기 시설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면은 겉에 걸칠 방한 가운에 가까운 이런 가운이랑 슬리퍼, 타올 이런 거는 밖에 있는 사우나장 가시면 거기서 빌려줄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여기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너무 설레. 이제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탈의는 어차피 여기가 목욕탕이 있는 곳이니까 목욕탕에서 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 시설로 척척척 갔습니다. 사우나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사우나 3つ かどします. 저는 3つ 使えるので どれ入ってもらっても大丈夫です. 여기가 사우나들이 난로 작동 방식도 다르고 방 안의 크기라든지 창문 뚫어 놓은 걸로 보이는 뷰 이런 것도 다 달라가지고 그런 거 맛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頭에 つける 用じゃなくて 足. 아, そうですね. 포켓とかに 入れておくといいかな. 서비스로 포카리 맛이 나는 요 이온 워터라는 거 500ml 한 병을 받습니다. 수건은 그냥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갖다 쓰시라. 먼저 콘크리트 사우나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콘크리트 사우나는 유일하게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사우나였어요. 그래서 이 스토브에다가 물 착 뿌리고 사우나를 즐기는데 창이 저 호수 쪽으로 나 있는 거야. 눈 온 호수 경치가 너무너무 좋더라. 바람이 싹 이렇게 바깥에서 부는데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사우나 영상은 거의 혼자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피디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우리 피디님이 맨날 사우나 영상 본인이 작업을 하시다가 과연 이 사우나 맛이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궁금하셨던 거야.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우나를 갔다 오셨대. 그런데 피디님은 거기서 사우나 오래 참기 대회를 혼자서 하신 거지고 오히려 다음날 근육통이 왔다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우나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피디님께 사우나를 즐기는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전수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 콘크리트 사우나에서 피디님은 잠시 쥐쥐. 너무 뜨거워. 수건을 얼굴에 덮어요. 아, 탈출했네. 됩니다. 사우나는 오래 참기 대회 하는 곳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가셔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내 몸 자체가 아직 안 데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5분, 길어야 6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수록 점점 더 버티기가 수월해져. 그렇게 안 힘들어져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목욕탕들에서 건식 사우나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우나 스토브에다가 물을 붓지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사우나는 사실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토브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증기로 공기를 데우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로우류를 못하는 거면은 점막들 다 마릅니다. 혹시나 본인이 다니는 목욕탕에 건식 사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물 못 붓는 데다 그럼 거기 가지 마시고 차라리 그 스팀 사우나를 들어가세요. 와 진짜 뜨겁다 이러고 있으니까 직원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얼음 뭉친 거를 사우나 스톤 위에다가 탁 올려주시고, 근데 이 얼음 뭉친 게 그냥 뭉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아로마 오일 조금 떨어뜨린 것 같았어. 그래서 얘가 샥
천천히 녹으면서 아로마 향기가 싹.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제대로 지졌습니다. 그리고 냉탕은 따로 없는데 따로 있다. 바로 꽝꽝한 호수를 뚫어놓고서는 풍덩하는 것이 이곳의 냉탕! 들어가고 나가기 쉽게 수영장 사다리 이렇게 해놓으셨고 안 빠지게 이렇게 그물 다 쳐놨죠. 가운과 소지품들은 잠시 옷걸이 있다가 걸어두고 이 계단을 척척척척 걸어 내려가면은 직원분들이 항상 두세 분이 상주하고 있어서 풍덩하러 갈 때는 반드시 직원분 한 분이 따라오십니다. 자, 준비하시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미쳤다! 사우나할 때 온냉온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웬만한 냉탕들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할 거예요. 냉탕에서 길어야 한 1분 있는 겁니다. 근데 와, 여기는 진짜 진짜 너무 차가워서 그냥 담그고 건져 나오는 게 최선이었다. 저도 사우나를 맛들어지게 하기 위해 사우나 관련된 책도 읽고 그랬거든요. 보통 지지는 사우나 5분에서 10분, 냉탕 길어야 1분, 휴식은 10에서 15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온탕, 바로 냉탕 이렇게 하시면은 심장에 되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가만히 휴식을 취하면서 내 심장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시 일상적인 수치로 되돌리는 휴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휴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이 오래 버티기 대회하고서는 몸에 부담이 와가지고 근육통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휴식하는 것도 얼음을 동그랗게 뚫어놓고 의자든 선베드든 원하는 곳에 누우면은 직원 아저씨가 발로 슬슬 이 원판을 돌려줍니다. 왜 뱅글뱅글 돌려주지? 경치! 360도 파노라마. 미쳤다. 추운 날 바깥에서 찬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안 추워요? 냉탕에 담근 거는 내 피부 겉면 정도만 살짝 이렇게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크 구울 때도 레스팅이라는 걸 한다며. 그러면 잔열로 속까지 다 익는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이 휴식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머금고 있던 열로 몸 안쪽까지 슬슬 레스팅 데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저 진심으로 행복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 호수가 굿다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인데 눈 왔죠? 호수는 꽝꽝 얼었죠? 막 눈발이 흩날리는데 미세먼지 없어가지고 하늘이 새파랗죠? 아, 진짜 대박 힐링입니다. 다음엔 어떤 사우나를 가야지? 나 솔직히 디즈니랜드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번에는 장작을 넣어가지고 피우는 장작 사우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와, 진짜 뜨거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사우나를 뜨겁게 즐기려면 위에 단으로, 난 조금 오랫동안 찬찬히 즐기고 싶다 그러면 아랫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물론 위에 단 손이 될 수 있어서 로우리 할 때는 손 이렇게 감싸고 손잡이도 좀 뜨거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갑니다. 오, 이게 진짜 장작 태우고 있는 사우나 스토브거든요. 사우나 장작을 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잘하셨네. 사우나 스토브를 장작으로 하느냐 전기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거든요. 전기로 하면은 온도가 일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작 사우나는 계속 이게 장작을 넣어줘야 되니까 장작 상태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넣어주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신에 장작 사우나는 향이 좋다. 이제 또 가야겠죠? 풍덩하러 고고! 갑니다! 와. 다음으로 물소 사우나실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밖에다가 또 물소불 같은 걸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여기는 사우나실이 꽤 넓었어요. 아까 그 직원 아저씨가 또 들어오셔가지고 아우후구스라는 걸 해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우나 문화가 발달한 지역, 특히나 독일에서 이거를 많이 하는데요. 사우나 스톤에다가 물을 촥 붓고 뜨거운 공기를 수건을 이용해서 잘 섞어주고 열풍을 사우나 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타올을 이용해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 세계 대회도 있다. 보통 한 2, 30명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사우나실에서 그런 아우후구스 대회를 하는데 스피커 조명 들고 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막 수건을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약간 피겨스케이트 같은 거야. 정해진 수건 돌리기 방법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고루 열풍을 보내주느냐, 그리고 이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마다 또 틀어놓는 음악이나 조명도 달라요. 심지어 개인전 말고 단체전, 혼성전 뭐 이런 것도 있어. 진짜로 피겨처럼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물 촥 붓고 타월 붙여주시고 그러면 또 열이 확 오면서 아 기분이가 참 좋아지고
제가 사우나 영상 올릴 때 여러분이 가끔 달아주시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저렇게 온냉온냉 하면 피부가 막 열 충격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식품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왠가 김치가 몸에 좋은 연구는 다 내놓으시잖아요. 핀란드에서는 왠가 사우나가 피부에 좋고 면역에 좋고 뭐한 연구 결과들이 이따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팔다리가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변하잖아요. 이런 거를 일본 사우나 문화에서는 아마미라고 하는데 제대로 맛나게 사우나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분 있으면 사라져요. 자, 이쯤에서 온탕도 한번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온탕이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여기 온도는 34도 정도. 근데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우나 후에 눈에 다이빙하기.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뛰어들기 하기에는 호수에 눈이 쌓인 양이 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다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굴러다니래요. 알았습니다. 뜨끈뜨끈해졌으니 한번 굴러봤습니다. 따갑더라고. 눈은 따갑다. 결점들이 막 찌른다. 제가 핀란드 갔던 시기가 막 눈 엄청 많이 오고 진짜 추울 때라서 막 호수 얼어있고 막 이런 시기는 아니었지만은 핀란드에서 했던 사우나보다 이 사우나 체험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힐링의 끝을 보고 온 것 같아. 여기가 정말로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내 생애에 또다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빠잉. 2024년 3월 25일 미차이의 신상품 EGF 부스터 세럼이 출시합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맞춰서 바르자마자 촥 흡수되어서 실크 같은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가벼운 제형이지만 보습력은 빵빵한데요. 바디에 속건조까지 잡았다고요? 3월 25일 런칭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